아직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백양목.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다닙니다. 양쪽에는 통로 구분을 위한 임시 경계판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판들 위에는 여러 포스터들이 겹겹이 붙어 있습니다. 학교 내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간이 한참 지난 포스터, 같은 포스터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청테이프 자국이 지저분한 모습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포스터를 붙여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포스터들은 행사 홍보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네, 포스터가 저렇게 부착되어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홍보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너무 이렇게 난잡하게 붙어 있으니까 좀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아리들이 왜 저렇게 포스터를 많이 붙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공연대머리를 해봐서 아는데 사실 많이 사람들한테 보이면 보일수록 당연히 홍보 효과가 높잖아요. 그래서 뭐 제일 많이 다니는 길목을 찾다 보니까 뭐 저런 데로 몰리는 거. 백양로 공사 전에도 네. 원래 저렇게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었나요? 공사 전에는 저쪽에 붙일 데가 없어서 이제 주로 단과대 건물로 위주로 많이 붙였어요. 아, 그때도 막 좀 심했나요? 포스터에 대한 규제가 없이? 네, 그때도 저는 이제 상경대 경영대 학생인데 거기는 뭐 딱히 규제가 없어서 그냥 막 붙였던 거. 백양로 및 학교 내 포스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너무 많다가 33%, 조금 많다가 27%, 보통이다가 33%, 적다가 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포스터의 부착 상태에 대한 물음에 무려 86%가 지저분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포스터 부착이 학교 미관을 해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넘는 6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포스터 부착이 학생들에게도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는 무분별한 포스터 부착을 제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미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대량의 포스터 부착은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김영민 교수님을 찾아가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필요하다면은 질서 있게 한 장씩 붙인다면 괜찮은데 여러 장씩 붙입니다. 그럼 가령 그것이 학생회나 동아리에서 그런 걸 붙였다 하면 그 포스터 만드는 돈의 출처가 어딘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 학생들의 학생회 경비나 동아리 경비에서 나올 것인데 과연 한 장 붙여도 충분할 걸 여러 장 붙여서 그렇게 낭비한다면 왜 학생회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요? 학생회비 낼 필요도 없죠.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걸 어디 붙이느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복도에 그 페인트 칠한 벽에 청테이프로 붙였다가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걸 떼면은 페인트까지 같이 떨어져 버려요. 네. 그럼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데 뭐 칠하고 난 뒤 2-3일 후면 또 붙어 있어요. 하나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왜 그런 걸 생각할 수 없는지 할 줄 모르는지 참 답답하죠. 그러면 심지어 나무에도 압정으로 붙이고 학교 백양로의 바닥에도 자기들 행사하려는 포스터 아마 그거는 뭐 몇십 장이 아니라 몇백 장을 붙였을 거예요. 그런 것이 결국 이제 우리 학교의 환경을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포스터의 홍수 속에 학교는 환경 문제까지 떠안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를 해결할 방안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멀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신촌 캠퍼스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게시판에 깔끔하게 부착된 포스터들이 눈에 띕니다. 송도 캠퍼스에서는 포스터 부착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규제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차원에서도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터는 필요한 만큼만 지정된 곳에 붙이고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지나친 부착은 삼가야 합니다. 행사 홍보 역시 포스터 외에 SNS 같은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입니다. 물론 학교 차원에서도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다양한 동아리, 기관, 학회들로 가득한 연세대학교. 덕분에 즐겁고 유익한 행사들로 가득 차 있지만 언제부터인지 각자의 행사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돋보이게 하기 이전에 먼저 학교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세인의 모습이 아닐까요?